안녕하세요, 여러분. MC 선아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방탄 관련 소식을 준비해봤는데요. 빌보드 핫100이 1위를 하면서 한국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방탄에게 직접 축전을 보내기도 하고, 제가 어제 이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30년 동안 DJ 하면서 이런 기적을 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케이팝의 역사를 새로 쓴 대단한 사건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빌보드 핫100 축하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릴 뉴스는 바로 방탄소년단과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의 협업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와 방탄이 함께 협업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출시된 음원 제목이 아이오닉, I'm on it. 네, 아주 센스 있게 지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음원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 진짜 기대 이상 이상 이상이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그 노래가 좋아서 자동차의 어떤 브랜드 음악으로 쓰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고퀄리티였고요. 그리고 팬들도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현대 자동차로 빨리 바꿔야겠다라는 그런 팬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글로벌 팬들이고요. MZ 세대라고 하죠. 밀레니얼 Z세대를 겨냥해서 만든 아이오닉은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이 친근한 이미지로 친환경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방탄과 협업을 했는데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최고입니다. 네, 제가 그 음원이 공개된 후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댓글들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Damn, Hyundai sure knows how to market their products. I want this car so bad and I can't even drive. 네, 현대자동차는 어떻게 마케팅하는지 진짜 제대로 알고 있어. 나이차 너무 갖고 싶어. 근데 나 드라이브를 못하네. 운전 못해.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재밌는 댓글이 또 있는데요. Does the car come with a photo card? If not, I severely recommend you get them. They make anything sell. 만약에 방탄 카드랑 같이 오는 거야? 이차살때 방탄 사진이 오면은 나 반드시 사겠어. 이런 내용입니다. 네, 현대자동차에서도 이 방탄소년단의 그 포토카드를 함께 넣는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The fact that the car is sold out. 예, 아마 이미 다 팔렸을 거야. 차 없을 거야. 네, 내년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살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BTS collab with Hyundai is a total success. Their voices sounds like heaven. BTS turned everything into gold. Nothing new, just fact. 네. 현대가 이렇게 방탄과 함께 협업을 한 것은 정말 대단한 성공이다. 이 천국과 같은 BTS의 목소리가 모든 것을 정말 골드로, 금으로 바꿔 놓는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이 차가 저도 근데 사실 봤더니 막 사고 싶더라고요. 되게 멋있어요. 예, 정말 멋있고 예쁜 차이긴 한데 또 방탄과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더 사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부디 이번에 협업이 현대 자동차에도 많은 도움이 돼서 수출을 많이 해서 대박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현대 자동차! 저는 사실 현대자동차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